자, 웬만해서는 선생님이 좀 적으라는 게 있을 거야. 적는 건 전부 다 적어. 알았지? 자, 우선 첫 번째로 봐봐. 시작한다. 듣기가 1번부터 17번이 끝나고 나면 18번부터 이제 독해를 하기 시작되는데, 자, 잘 들어. 18번, 19번, 20번, 21번이 같은 난이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없지? 18번, 19번, 20번을 문제를 읽을 때에는 대부분 그냥 주제 제목 요지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문장 정도 읽어서 또는 주제 문장 찾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 21번 밑줄 친 의미는 주변 문제, 그러니까 18번, 19번, 20번, 22번, 21번 주변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대로 21번을 대했다가는 그냥 작살이 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9평 치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 대입항 먼저 풀고 세부 내용 그다음 풀고 그리고 시간 보고 나서 대입학 풀고 세부 내용 풀고 나면 영어적 감이 3교시에서 돌아와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때 가장 고난도를 딱 이때 시간을 봐서 남는 시간을 n분의 1로 하면 남는 시간하고 남아있는 문제를 n분의 1로 나누면 한 문제당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나올 거다. 감이 완전히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21번, 29번, 30번, 31, 34, 이그 변별력 있는 문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해설 강의는 21번부터 내가 진행을 할 건데, 21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21번부터 진행을 한다. 이제 그 얘긴데, 이 지문에서는 여기에 밑줄 쳐. 저기에 밑줄 쳤어? 자, 선생님이 가로 묶을게. For one thing. For another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함정이었어. 이 자리가 함정이라서 사람들은 이 지문을 읽는 학생들은 말이야. 여기서 문맥이 꺾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another가 아니라 other였다면 이게 문맥이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 벗 동그라미 쳐. 벗 동그라미 쳤어? 우선 해석적인 면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 같은 내용들끼리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for another에서 이거 문맥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을까가 이 문제 21번을 봤을 때의 제일 첫 번째 걱정이었어. 무슨 말인지 우선 해석 먼저 해볼게. 자, 여기 본다.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벗어날까봐 느껴지는 그러한 공포. 그게 그들의 소셜미디어에 더 집착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고립되는 걸 싫어했대. 계속 사회적 유대관계를 쌓고 싶었다. 이런 얘기야. 어나더 뒤에서도 그들의 팀메이트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게 그들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줬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그 그룹의 하모니랑 맞추길 원하기 때문이지.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야.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단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가로 묶어지고 소셜이라고 가로 묶으란 말이야. 가로 묶었어? 전부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내용들끼리 모여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언더아머 매장에 운동화를 사러 왔어. 너희들 셋은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야. 그리고 옆에서 너희들 셋은 언더아머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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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야. 내가 이 운동화를 딱 봤는데, 아, 너무 예뻐. 이 운동화 예쁘네. 직원한테 show me ano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 show me ano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운동화 되게 예쁘니까 다른 운동화 보여주실래요? 다른 운동화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게 어나더야. 어나더라는 거 문맥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또 다른 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운동화를 봤어. 운동화를 봤는데 이 운동화 약간 내 마음에 별로 아닌데. Show me other. 이 자리에 another가 아니라 other 쓰잖아. 그럼 운동화 됐고요. 티셔츠나 농구화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 자리에 another 밑에 other를 써서 other와 another가 위에 있는 one thing과 관계가 있을 때 one another라면 같은 문맥을 이루겠지만 one other였다면 이게 문맥이 바뀔 수 있는 거였다. 즉 이 자리에서 another하고 other의 차이점을 느꼈는지가 중요해.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 그 매번 40회 모의고사를 할 때나 19 플러스 고 할 때 늘 얘기를 했었는데 벗은 주제문을 나타내는 벗일 수도 있지. 두 번째, 벗은 반대말을 나타내는 역접의 벗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벗은 제외하고라는 의미의 벗도 있단 말이야. 이걸 강의, 그래서 내가 벗이 나오면 벗만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는 거다. 늘 문장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벗의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40회 모의고사 할 때, 그리고 내 모든 강의를 얘기할 때 나데이 벗비하고 나돈웨이 버돌소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 나데이 버비는 A가 틀렸고 B는 맞았단데 나돈웨이 버돌소비는 A도 맞지만 B가 더 맞다야 이거야. B가 중요하다라는 면에선 똑같은데 A에서는 완전히 반대말인 거야. 자, 여기에서 종속절 가로묶는다. 종속절 가로묶었어? 지금 이게 종속절이 되는 건 이분도우라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쓰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종속절에서 커넥티드라는 말이 사람들하고 잘 연결된 사회적인 이런 얘기인데 하이퍼 커넥티드면 졸라 연결되냐. 그래서 사람들하고 연결이 아주 많이 잘 돼 있고 사회화가 되어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 그 사회에 있는 개인들한테 정말 안정감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 이제 주절에서 it is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야. 이 배러 때문에 여기 배러 박스 쳐. 배러 박스 쳤어? 이 배러 때문에 배러에서 벗 화살표 올려. 배러에서 벗 화살표 올렸어? 배러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벗은 나데이 벗비의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괜찮은데요. 사회화 과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더 좋아요. 이런 얘기야.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역접 아니야. 벗이 역접이 아닌 건 바로 밑에 있는 종속절이 아니라 주절에 있는 배러 때문에 그래. 배러가 좋다야, 더 좋다야, 더 좋다지. 자, 실판 보자.